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기왕 올라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 다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불 받고 가야지. 이제 이번 시리즈가 이겁니다. 저는 시리즈 설교를 좋아하는데 설교 제목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불을 받, 첫째 시간 불을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7절로 4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어요. 이 말씀을 크고 또박또박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걸 학가다 그래요. 다시 학가다. 이 말씀을 크게 읽으면요, 내 뇌세포가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습니다. 큰 소리 내서.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3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를 기손신으로 내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호와 엘리야가 압에 이르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0절까지만 하나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쏟아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네, 강단에 서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가슴에 불을 질러줬어 청년의 시절 하나님 내게 불을 달라고 했을 때 내게 불을 넣어줬는데 그 불이 지금도 안 꺼지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타오르고 내 안에서만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불에 접촉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오늘 천보산 기도원 기적의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불을 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저 불 받아봤는데요 잘났다 정말 성령의 불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그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어제 받은 불하고 오늘 받은 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오는 불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옛날 받아봤는데 또 불 얘기야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성령님은 새로우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새로운 불이 내게 임해야 돼요 같이 새로운 불이 임해야 된다 네, Receive the whole fire and take the nation 네, 성령을 받고 열방을 취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열방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밤에 이제 천부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속 올라오잖아요 제가 5월 달에도 오고 8월 달에도 오고 이제 좀 이제 한동안 나 못 봐서 좀 보고 싶었지 가을에는 내가 너무 바빠 예, 그래서 제가 뭐 해외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예, 가을에는 도저히 그래서 이제 봄에는 제가 예, 이제 띄엄띄엄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침투하는 영이시구나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태워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쓴 뿌리들이 그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처음 태어났을 때 예?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 예쁜 아가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또 딸이네 씨 이런 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손 들어보라고 싶은데 내가 손 들지 마라 근데 이름을 또 뭐라고 짓냐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딸이네 씨를 들었는데 이름을 그만이라고 줬어요 딸 그만 그러니 얼마나 서글픈 인생을 사냐고 누가 자기한테 그만아 그러면 또 딸이네 씨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절감 그래서 남이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해버려야지 인간관계가 부서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것은 하나의 사탄의 요새라고 봐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사탄이 지어놓은 요새예요 예, 과거에 전쟁할 때 예,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인 바위 안에 굴이 있는데 그 굴에 기관총을 놓고 예, 저항을 하면 폭탄을 위에 떠뜨려도 끄떡도 안 하고 도대체 이 기관총을 이 요새를 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상륙작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실탄을 그 안에 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셔야만이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그동안 패했다면 영적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던져서, 성령의 불을 침투시켜서 폭발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불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받았던 불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불. 그리고 그 불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 새로운 불이 모두에게 그냥 쏟아부어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맞춤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세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뭔 줄 알죠? 그래서 각각 필요한 새로운 분들을 오늘 준비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부분을 받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불이야 성령의 불 가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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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리베에서 찬양합니다. 뜨겁게 왜 이렇게 꼬이는가 봤더니 불이 없어서라고. 난 잘 몰랐었어요. 그게 몰랐었는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왜 목회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 아, 내가 이렇게 이만큼 생기고 나는 미국에서 석사 박사도 두 개를 받아왔는데 너 누가 봐도 나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이냐 이거야. 그게 불의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냐 이거야. 그냥 입만 열면 막 교회 안에 험담들이 돌아다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목사님들이 그냥 그래서 이장병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암을 자주 걸리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똥은 내가 진돗개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똥을 좋아하냐. 뭐 다 골고루 부패식으로 좋아하지만 목사님 똥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안 좋아하냐? 썩어서 나온대. 속이 썩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요, 가지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돌아다니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안 돼, 그거. 이 사람 설득해놓으면 또 이 사람이 시험 들어. 또 이 사람이 삐져. 삐지게
제장이야. 은사를 받았나 봐. 어디 가서 무슨 삐지는 불을 받아왔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에 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예, 불을 던지면 예? 목사님이 불을 받아서 교회 안에 불을 던지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냥 터버리는 거예요. 예? 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타버리고 말아. 그래서 저는 진돗개가 좋아한대. 속이 안 썩어. 그것은 아멘하면 안 돼.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목회가 참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서울에 본교회가 있고 김포에 이제 지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서울 김포 영광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교인들이 별로 교인이 없이 개척을 했고 돈도 10원 하나 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잘생긴 거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이게 예, 그렇게 이제 그 했는데 제가 이제 북글씨를 잘 쓰는 서예가가 이렇게 그 나와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서예를 씁니다. 예, 우리 무슨 뭐 동사무소에서 배웠대. 예? 동사무소에서 서예 배운 적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2년을 배워서 명필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문구를 보내줄 테니까 문자로 글을 써서 예, 기왕에 예, 쓴 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액자에 넣어서 그 액자를 표구라고 그래. 표구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예, 송도가 불이 있으면 불신자가 불구경 오고 목사가 불이 있으면 송도가 불구경 온다.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세로로. 예. 뭐 어떻게 써왔더라고. 신경을 엄청 쓴 것 같아. 유명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낙관이도 확 찍어서 왔더라고. 예. 목사님, 내가 더 유명해지면 이거 비쌀 수 있으니까 관리 절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유명해졌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은 예, 그 교회 복도에 이제 그 서울영화학교 복도에 그걸 이제 읽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전도가 다른 게 아니구나. 네?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불을 받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 구경하러 오는구나.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갈멜산으로 모여라. 갈멜산으로 모여라. 예. 갈멜산은 북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그리고 누구를 초청을 했어요? 누구를 초청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우상의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을 초청을 했는데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을 가지고 영적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불을 내려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불을 구하면, 진실로 불을 구하면 그 불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 불을 받은 다음에 예, 백성들이 놀랍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해보죠. 그런데 아 성령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런 걸 느끼는 교회가 있죠. 그죠? 천부장 기도원 오면 그걸 느끼죠. 아 하나님이 천부장 기도원에 계셨구나. 예.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목사님들 오셨는지 모르겠 오셨겠죠? 예. 네. 손 들어보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손 들어보라고 싶네 갑자기. 예. 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모든 묵기 문제를 태워버리고 그 불을 침투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의 세력과 영적 대결에서 이 불로 폭발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린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잡아! 이래요. 잡아! 그런다고.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 그럼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저는 아 목회의 성공은 다른 게 없구나. 찾아온 어떤 과정 속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찬양 속에 불이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깨닫는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이 전도도 할 수 없죠.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 없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예, 예배를 못 드리고 나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집계된 공식적으로 1만 개 이상이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 불을 던질 수 있어야 하며 그 불을 보여주고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약 4천 명 가까이 등록을 했어요. 코로나 때 4천 명이 어떻게 등록합니까? 하루에 수십 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많게는 한 주에 100명 등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불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불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방에는 없는데 내가 지금 저 숙소에 지금 있어. 내가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엘라 골짜기에 이렇게 흐르는 계곡 속에 그 돌들이 있어요. 그 돌을 제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주우려고 할 때 선택받지 못한 달들이 상처받고 있더라고. 아니 왜 나는 골리앗 대갈통을 부시려고 했는데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냐 이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요 또 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댔더니 나를 집어가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오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 죽는 사람 있으면 던져서 깨워주려고. 한번 보여주려고. 근데 다윗 시대가 수천 년 전인데 지금도 그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집었던 돌들 사이에 그 다섯 개만 선택받고 나머지 돌들은 선택을 못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집었으니까 엄청 기뻐하더라고 애들이. 코뿔소 목사님이 이 돌을 가져왔다고. 예. 네.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던지듯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성령의 불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투란 말은 영어로 penetrate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penetrate 잊어버려도 돼요. 뭐 애울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기억할 수 있어요. penetrate. 예, 이 불은 침투한다는 거예요. 예, 불은 심령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그 불이 들어가서 그 불이 폭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Make something explode. 예, 뭔가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뭔가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현상 뒤에
영적 존재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면밀히 보다가 불을 던져야 됩니다. 이번 제가 6시간, 10시, 3일 동안이니까 내일은 이제 3일절이니까 이제 내일은 많이 올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도 내일은 많이 올 거고 학생들도 오라고 그랬어요. 예. 와서 여기서 목사님이 던지는 새로운 불을 받아라. 예, 교회 안에서 던지는 불 말고 기도원에서 던지는 불을 좀 받아라. 예, 그래서 그 불을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가지고 오셨으면 오늘 다 고쳐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오면 그 주변에 방언 못 받은 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계속 여기 올 때마다 첫 째째 날 얘기합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오늘 밤에 말고 오늘 밤에나 내일 아침 시간. 아, no. 내일 오후 시간. 오후 시간에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고 방언을 받도록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새 방언을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이고. 그래서 전화를 걸으셔서 저번에 천문상기도 한 100여 명씩 방언받으러 올라왔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못 받고 내려간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야. 다 불받게 가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불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답이 불이에요. 답이 불입니다. 어떤 그 한의사님 시골에 있는 그 한방병원인데 도시에서 막 차를 몇 시간씩 몰고 막 오는 거예요. 그 막 줄을 서는 거예요. 한약 진다고. 그것만 먹으면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예? 뭐 쑥하니라는데. 아, 쑥하니야 여기저기 팔잖아. 근데 실제로 나. 예. 근데 어디 아프세요? 물어는 보지만 약은 똑같아. 아이고 무릎이 쓰시고요 머리가 아프고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화는 똑같은데 의사니까 물어는 보는 거야. 근데 양의사들은 차가운 청진기를 확 가슴에 대잖아요. 한의사들은 불을 피워줘요. 손목에다가 막 뜸뜬다고 그러지. 한의사들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더만. 양의사들은 이렇게 보수랑 해놓고 확 돼버려요. 차가운 청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밤병원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 가면요 그냥 몇 마디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안마도 막 받으라고 뭐 막 침도 떠주고 뭐 덮어서 막 한 시간 동안 뭐도 해주고 호사를 하고 가. 요즘은 또 할머니들 뭐 실손보험 돼가지고 그냥 한밤병원 매일 출석하는 할머니들도 많아. 근데 그 한의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모든 병이 나니까 오지 이 사람아 그냥 오겠어?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뭘 넣냐고 물어봤지. 그러면서 가르쳐주더라. 나만 알아보시니까 나도 안 가르쳐줘야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MSN이라고 유황을 넣은 거야. 그거를 쑥한에 섞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뭐 항암, 항염, 항산화, 항인슐린, 항당, 뭐 항우울 모든 약에 25% 들어가거든요. 네, 우울증 약에도 25%, 관절 약에 25%, 뭐 암에도 25%, 그러니까 한 방으로 처벌하는데 근데 그것만 먹으면 다 나와버리니까 도대체 뭘 넣느냐 이거예요. 그 보세요. 그분의 비결이잖아요. 네, 비결이에요. 근데 저는 불을 넣는 거야, 불을. 어디 아프세요? 물어봐. 문제는 뭐세요? 물어봐. 근데 그거 물어봐. 기다마 들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 안 그래? 불만, 그렇지. 그렇지. 뭘 물어봐. 아이고, 귀 아프게 들을 거, 오랫동안. 할머니들은 또 얘기 드리면, 내가요, 태어났는데요, 또 딸이네. 그래가지고요, 상처를 이빠에 받아가지고, 오빠가 날 어쩌고 막 하다가, 아직도 시집도 안 왔어. 한 시간 지났는데. 그 전에는 내가 미련하게 계속 들었었어요. 왜냐면 또 신뢰가 되니까 말을 끊으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론만 얘기해. 근데
여러분요, 그 얘기 다 들을 거 없어.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나.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잖아. 해결을 받고 가야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질병의 문제 가지고 자살 안 하는 거 봤어, 내가. 자살한 사람 한 명도 안 봤어. 암 걸려가지고 자살한 사람 혹시 보셨어, 주변에? 암과 싸워. 아무리 힘들어도 항암 치료받고 막 그래. 근데 재정이 파탄 나버리면 무조건 죽어. 너무 신기한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정 문제도 이걸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예. 네. 요셉의 창고를 지어야 된다. 요셉의 창고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갈 때 그 집구석이 복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집구석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축복을 받잖아. 축복을 받다는 얘기는 감옥의 복지가 좋아진 거야. 응.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갔잖아요. 예? 그 저기 서재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개화 사상을 배운 거야. 아, 우리나라는 왕조는 국민이 왕을 위해 온 국민이 사는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에?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지금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갑심정변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을미사변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 근데 그런 그때 이제 그 정권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서재필 이런 분들 다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고 젊은 가난한 이승만만 잡혀 들어간 거야. 사형수가 된 거야. 근데 이승만이 꼭 요셉 같은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승만이 감옥에 가서 사형수인데 이분이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 그리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한 사전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오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사형 선고돼가지고. 예. 그리고 일반 형수들은 그냥 자유롭게 옷 입고 다니는데 이승만은 이렇게 목에 그 춘향이가 했던 틀 있잖아. 예? 예. 그 틀 여기 칼이 있는 거 여기 탁 차고 있어. 그런 세사들 차고 있고. 그런데도 웃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 이승만에게 그걸 배우려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 불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사형수가 감형돼서 또 감형되더니 출소돼 버리는 거야. 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예? 한성 감옥이라고 그래. 한성 감옥에서 불을 받고 나니까 사형수가 감형이 되더니 출소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왕이 불러가지고 넌 미국으로 가서 내 서신을 좀 전해주라 이런 말씀. 사신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입어보는 청절모를 쓰고 턱시도를 입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거죠. 이렇게 이 한 청년에게 불이 임했을 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멘입니까? 예, 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 그 최초의 우리 1회 국회 할 때 예,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장로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한 헌법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진. 그래서 제가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첫 번째 개봉 시간에 가가지고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와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이 영화 반드시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화관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영상을 내가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랬더니 폭발 지금 100만 넘어갔잖아요. 이건 내가 조금 거시기 한 겁니다.
LA에 처음 개봉할 때 우리 성도들,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고, 예,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그래서 LA 개봉할 때, 예, 또 예, 그 개봉관에 쫙 몰려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해서, 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바꾼 한 인물이 그 젊은 그 사형수에게 불이 맺던 거. 예. 저도 똑같아요. 저는 교도소에 사형수 받은 게 아니라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슬림해 보이려고 한 2주 동안 생명 걸고 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기 집이들한테 보이려고 온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 한 2주 동안 3.5kg를 뺐어요. 운동으로. 그래서 진짜 막 멋있게 됐어요. 진짜 완전히. 와. 약간 배가 나와가지고 좀 속이 상했는데, 이거 이제 완전히 빨래판 만들어서 제 여기 따로 뒤에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여자가 제 아내고 사모인데요. 내가 딱 그 저 화장실에 들어놓아가지고 빨래 하라고 하려고 제가. 빨래판 필요 없다. 사지 마라. 세탁기가 있잖아요. 뭔 세탁기냐? 아이샤스는 손으로 빨아라. 그래서 아이샤스는 세탁기 넣어버리면 아이샤스가 눌눌해져 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빨아야 돼, 아이샤스는. 그때 빨래판이 필요하잖아. 바로 이거. 제가 38kg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던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 불이 임했어. 불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더라고. 그가 뭔 병이냐 물어볼 게 없다니까. 목사님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가 나한테 얘기하지 마야지. 그냥 불을 던질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치료받고 갑시다. 아멘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불이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야. 막 귀신들이 울고 떠나가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이 불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만, 불을 받는 것도 좋은데 불관리를 못해서 불을 꺼뜨리는 역사가 있더만, 옆 사람한테 불관리 좀 잘해야겠습니다 이사님. 여러분요, 이 불도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탄이 준 불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막 불이 임했는데 춤추러 다니잖아요. 막 불이 안 꺼져. 아니, 이렇게 춤추는 여자 말고 어디 카바레 가가지고 춤을 춘대. 근데 그 춤추는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 불을 삼켜버리는 불이에요. 그 불이 임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 불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러잖아요. 24시간 불이 타오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내려갈 수는 없죠. 그냥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못 보내. 무슨 얘기냐? 나는 집이들을 그냥 내려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3일 휴가 연장에 전화해가지고, 과장님 제가요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이틀 연장하든 어떻든, 아, 휴가 연장할 필요도 없네. 내일 3일절이잖아.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오, 그럼 됐어. 예, 그럼. 예. 한번 승부를 봐보자고.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가자!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성령님의 은혜 역사.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이 던져질 때, 침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뭐에 찔렸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아니,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왜 찔려요? 다 같이 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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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말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불을 너한테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불을 던진다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뭘 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불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의 불, Holy Fire, 이 거룩한 불을 받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 아멘이죠. 다시 이 불을 받고 내려가자. 아멘. 그래서 이 불이 침투한다는 거죠. 우울증, 강박관념, 의기소침, 불안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의 그 모든 원인을 분석해보면 거기 어둠의 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그 뱀을 폭파시켜버려야 돼. 그 뱀의 머리를 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기가 여러 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 무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도 무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돌려보낼 거예요. 내일은 신유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재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 저는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것은, 아, 기름 부음이라는 게 놀랍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이 열왕기를 보면,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취한다고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취하니 나는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따라오지 마라 이랬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수가 더, 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 자기 스승이. 그래서 네가 뭘 오냐 했을 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의 영감의 갑절을 오란다. 개혁 한글에는 영감의 갑절인데 개혁 개정에는 성령의 영, 역사하는 그 힘의 갑절을 원한다. 네가 심히 원하는 걸 구했지만 내가 하늘로 취하는 걸 네가 보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모함입니다. 구하여라 사모하라, 그죠? 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사모하냐면 침노할 만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엘리사에게는 가난한 엘리야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사르밧 가부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사르밧 가부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살렸던 기름부음은 재정의 기름부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부음은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신학생 부인이 이제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상황, 그래서 네 집에 뭐가 있냐 했더니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랬고, 엘리야가 만난 가부는 내게 가루 한 줌 있다고 그랬어요. 떡 만든 가루 한 줌. 사르밧 가부는 떡 만든 가루 한 줌. 그 수넴 여인, 그 한 여인은 기름 한 병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름 부음으로 재정의 모든 피로를 채우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없었던 기름 부음인데 사람을 살리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찾아드리겠지만 엘리사가 장사되어 무덤에 묻어졌는데 정확히 1년 뒤에 그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는 땅을 파군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묻는데 여러 개의 무덤이 한 무덤 안에 굴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개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의 무덤인데 거기로 이제 사람이 죽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외적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말을 타고 와서 재물을 뺏어가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오는 걸 보고 시체를 그냥 무덤에 던져놓고 나중에 장사하더라도 우리 살고 보자 해가지고 던져놓고 줄행랑을 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던질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붙었어요. 뼈에 닿았어요. 그랬더니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재정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갔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없었던 기름 부음은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기름.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죽어서도 그 뼈에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있더라. 엘리사의 무덤인지 몰라. 그냥 던졌는데 왜? 급하니까. 무덤들이 쭉쭉 있거든요. 그러면 굴이 이렇게 닫아놓지 않고 이렇게 그래야 시체가 이렇게 빨리 마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다 확 던졌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름 부음이 앞치마나 이 손수건에 그대로, 이게 땀을 닦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여기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얹으면 악기가 나가더라.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앞치마는 장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고 뭐 설거지 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치마를 입고 일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옷감에 묻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이스라엘에 한 달씩 살다 오거든요. 봄, 가을로. 저는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는 목사니까. 예. 네. 지금 214개를 세웠고, 이스라엘 안에 6개가 이번 달에 또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교회 세우는 게 뭐 힘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교회 하나 세우는 거는 여기 한국에 100개 세우는 거 더 어려워요. 왜? 왜 어려울까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예. 네. 그래서 막 유리창으로 돌이 날아오고, 예. 네. 막 깽가리 같은 걸 막 북 같은 걸 쳐서 예배를 방해하고 크라션을 누르고 또 어떤 폭탄을 들어 테러까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건도 안 팔아요. 목사님들 전봇대에 사진 찍혀서 전봇대에 붙여요. 이 사람들한테 물건 팔지 마 이렇게 나와요. 예, 학교 가면 왕따 당해요. 그런 가운데 예, 교회를 세우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 50명씩 데리고 이스라엘 계속 가는데 오병이의 기적교회에서 제가 최초로 2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오병이의 기적교회는 어떤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는 장소예요. 왜냐?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슨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 거다. 재정의 기름부음을 줄 거다. 그때 저는 올세교회였어요. 올세교회. 예.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올세교회. 예. 올세를 300만 원씩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 때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부터 정말 그 기름부음이 역사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서울공항 건물도 그냥 돈 한 푼 없이 사고 김포공항 그 큰 건물도 제가 한 푼 없이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교회 세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외에도 선교사역으로. 예. 근데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름부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언약의 성취를 위해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부음은 전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지비들은 수지 말았다 안 말았다? 수지 말았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왜냐면 제가 네 이걸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목사님 그러면 지금 해주시죠? 안 해. 나 마지막 날 해. 왜 마지막 날 하냐? 집이들 못 내려가게 하려고. 예, 네, 왜냐면 이걸 시리즈로 들어야 되거든. 어쨌든 한번 딱 들어버리면, 아, 저 목사님 웃기네, 진짜. 아, 뜨겁긴 하구만. 이러고 말아버려. 이게 지금 작업이거든. 그 기름 부음을 마지막에, 예, 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갖가지 새로운 그 불과 기름 부음을 집어넣어서 내려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온 거죠. 저를 처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높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리세요. 우연히 왔는데 목사 잘 만났다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오늘 재수가 원부터 그만 이런 사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저를 이제 그 만나고 나면 저런 종류의 목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을 꼭 먹는 것만 먹지 말고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세요. 이게 내가 참 여러분 별거 가르쳐주는데 내 건강에 좋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딱 먹잖아요.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아, 진짜입니다. 늘 오는 음식이 들어오면 내도 잠자요. 하다가 처음 먹은 음식이 딱 들어오면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박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새로운 음식 새로는 똑같아도 양념을 따로 해가지고 조금 다른 맛으로 이번에는 식초를 한번 듬뿍 한번 넣어봐. 올리브 기름을 한번 한 세 숟갈 더 넣기도 하고 그럼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침이 안 걸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니까. 새로운 음식을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맞다 그 집이들 또 오랜만에 새 거 좀 먹어봐. 전혀 다른 컬러의 목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내 건강에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잘 왔네요 침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인사도 마세요. 성령의 불을 담은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거죠.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불을 받고 가서 저는 우리 교회에 뭐 붕어빵 전도 뭐 무슨 전도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부침개 전도 뭐 이런 거. 예, 또 뭔 전도가 있어? 고구마 전도도 있고 또 뭔 전도 있어? 김밥 전도도 있어? 난 처음 들어봤네 김밥 전도는. 김밥 줘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예, 근데 다 좋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사도들은 그런 전도를 안 했어. 제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나도 붕어빵 전도도 해봤지만 그거 붕어빵 맛있네 안 맛있네 팥이 적게 들어갔네 말하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는 안 와. 열심히 붕어빵만 해가지고 뭐 섬겨봤는데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 방법은 아닙니다 진짜. 그건 내가 안 하기로 했어.
사도들이 그런 얘기,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더라고. 사도들의 입에는 불이 있더라고. 불을 던졌더니 우리가 옳지 않고 하면서 거꾸러지고, 그리고 그 속에 귀신이 튀어나가고 질병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소문이 순식간에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님들 나도 다 해봤어요. 뭐 땅벌전도 꿀벌전도 먼절도 먼저 다 해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답은 성령의 불전도야. 아멘이죠?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에? 말씀을 선포할 때 어찌할 거고 막, 에? 막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는 부흥되더라. 내가 만약에 무슨 큰 교회를 물려받았으면, 받아서 뭐 교회가 많아져, 교인이 많아졌으면, 에이 목사님 뭐 생각도 강남 스타일이고 뭐, 에? 아버지가 뭐 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너 여기 올라오신 분들을, 처음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자면, 저는 교인 3명이 있을 때 교인 1명이 내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빠져나갔어요. 내가 신랑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밖에 신랑이 있다고 해서 또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날 밤에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물이 좀 거시기 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저처럼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는 불행을, 집이들 함성해봐, 교인 3분의 1이 빠졌는데 설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서글픈 시절을 보내고, 내 딸도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하더라고. 오늘 막 아빠 내 명상 편집하는데 3일절 날 갈게요, 내일 온다 이거요, 은혜 받으러 가겠다고. 딸도 은혜 받으러 와. 예. 근데 그 딸이 이제 32살인데 시집 갔는데, 그 딸이 얼마나 그 제가 열악하게 살았는지, 그 강대상 뒤에 이렇게 그 베란다 같은 그 유리창이 쫙 있는 그 유리, 거기를 막아가지고 제가 제 숙소로 했는데, 그럼 뭐 그 보일러 가서 뭐가 있어? 그 전기 판 내리는 거 있잖아요. 전기장 파는 거. 그 깔고, 우와! 막 이 유리창에서 냉기가 막 쫙 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수로풀 같은 거 이렇게 댔어요. 수로풀을 뚫고 나와, 냉기가.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온도가 영하예요, 영하. 물이 얼어. 그러니까 내 딸이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우리 어른들이야, 뭐, 가지고 뭐. 근데 얘가, 그래서 마스크를 막 두 개, 세 개 겹쳐 씌우고. 화장실이 없어. 공중 화장실 있잖아, 상가에. 거기 데려가서 씻기는 거야. 그럼 아빠, 내 입에서 연기가 나와. 그래. 너무 추울 때 입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연기가 후 올라오니까, 내가 용가리 같아? 그리고 신기하면서 웃는 아이 딸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뒤돌아가지고 눈물을 닦고. 그래서 시집 갈 때 내가 시집 가는 딸에게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밤에 결혼식 전날 아빠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어가서 읽었는데, 제가 딸 결혼식을 생방송으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10만 명이 봤어요. 결혼식 주례를 10만 명이 보는데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얘기를 내가 살짝 넣었거든. 내가 네 앞길에 꽃씨를 뿌려주고 싶다. 가가의 아빠는 너무 힘이 들어서 네가 마스크 쓰고 자고, 그때는 수면 양말 같은 게 없어서 양말을 몇 클래식.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3년 된째 사택 하나를 조그마한 걸 얻어서 이사 갔는데, 잠을 잘 때 뭐라고 그러냐면 딸이, 아빠 마스크 씌워줘 자게, 그러는 거야. 또 눈물이 나는 거야. 따라, 이제는 마스크 쓰고 잘 필요가 없는 집이란다. 네,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잤습니까? 그렇게 네, 살아왔지만 하나님, 늘 제가 기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내게도 불을 주소서. 내가 강력한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56개월 할부로 갔는데, 오비영의 기적교회에서 그 음성을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제 사역이 기름부음으로 꽉 차기 시작했어.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연히 천부산에 올라왔는데 코브스 목사가 와 있어. 이거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자매님 그렇게 믿어? 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지. 첫 시간에 이 얘기만 계속해야 돼요. 내가 못 내려가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교회에 불을 붙여야 돼요. 예,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불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교회가 개척도 그렇고 작은 교회에 제가 부교역자로 부임을, 그때는 부교역자도 아니에요. 그냥 교사인데 엄청난 부흥이, 그러니까 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박선생, 우리 청소년부가 없는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나요? 없어 그래요. 근데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집구석에서 안 나온 애들이요. 뭐 작년 성도가 열댓 명 됐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세 명이 있다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안 온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예, 세 명을 빵집에 불러가 빵 사주면서 내가 이번에, 예, 중고등부 임명받은 선생이다. 나랑 같이 한번 풍을 보자. 세 명에다 불을 확 붙일러줬어 제가. 네, 나한테 불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년 만에 고3 아이들만 200명. 아니 고3 아이들만, 다른 학년 빼놓고 1년 만에 앉을 자리가 없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도 없는 교회예요. 제가 전도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공대생. 근데 세 명으로 시작한 이 청소년부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막 한 주에 50명씩 막 등록을 하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한 주에 수십 명씩 막 계속 등록카드가 날아오잖아요. 해외에서 날아오고 막 전국에서 날아오는데 그때도 그랬다고. 그때도 불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왜 너희들은 우리 교회로 오냐 그랬더니 안 믿는 애들도 오고 믿는 애들도 오는데 뜨거워지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임원들은 내가 안 받았어요. 임원들은 돌아가, 너희 교회 부흥시켜놓고 오든지 해. 예, 여기서 불 받고 가서 등록을 안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등록을 안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쉬익 하면서. 예, 예. 아무나 등록 안 받아요.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의자도 없는 이런 방석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더 많이 앉을 수 있잖아요. 예, 의자 있으면 좀 덜 낫거든요. 그런 교회인데 그 옆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 거기는 막 전도사도 부목사도 있고 막 교사들이 한 20, 30명 있는데 애들이 통통 비었어. 우리 교회 다 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불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딱 앉으면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저녁 9시 이상은 또 학생들 수도, 기도 수도, 집으로 돌아가, 도서관으로 가. 네, 대학생들만, 네, 9시 이후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찍 와서 막 기도하는데 9시에는 아이들 다 돌려내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씨 기도하고 싶은데 너 대학교 가서 이 자식아 와. 입학하면 마음대로 기도해 줄게. 그것도 제한이 있었어요. 왜? 애들이 막 기도하고 싶어 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저와 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 불이 붙으니까 막 제가 손만 얹으면 막 사람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업방 전도가 아니구나. 성령의 불전도구나.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서, 신유의 불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아멘이죠? 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고 헌금합시다. 불이야 성령의 불 한번 크게 갑시다. 심성에 기쁨으로 찬양해요. 일어나고 성령의 불법 불 받아라 하나님을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 없이 돌아오는 것이. 오늘의 불꽃이 있었다. 불이야 불이야 말지어다. 모두마다 병고치는 능력이 말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영 주와 불이야 불이야 신의 불 신의 주신 불이야 불이야 이제라도 주신이 불꽃되어 이 세상의 영을 주와 함께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